너무 예뻐요. 스카이프 추고 싶어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에센스가 달라졌고. 어때? 네. 아, 네. 아, 네. 딥톤? 블루 계열. 블루 계열이죠. 딥한 블루 계열이에요. 네, 이런 것도 괜찮고. 오, 네. 근데 브라운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딥하게 한 밝기는 똑같은데, 네. 얘네가 SPC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인데 컬러가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오, 네. 이거 아니면 저는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촬영할 건데 얼굴 나오셨대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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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이 말이 아니네요. 술 드셨구나. 어제 패드래요? 아, 저도 잠을 아예 안 자고 왔고, 그래서 커피를 아침에 마시면서 왔거든요. 너무 졸려서 그냥 옷에다 쏟았어요. 오늘 끝나고 괜찮았어요? 오늘이요? 그냥 집에 가는 거? 제 영상 찍으셨던 건 조금 잘 찍혔어요. 아직 확인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 것까지 이으려고. 아, 한번 해보니까 어땠어요? 말리기만 해도 엄청 예쁘더라고요. 밝은 머리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뿌리에서 어두운 모발이 나오니까 맞추긴 또 해야겠고, 어차피 탈색하고 색깔 밝게 할 거면 차라리 어두운 컬러를 계속 거품이 되겠죠? 쓰레기도 키우시는 분이에요? 네. 쓰레기 키우시는 분이에요? 네. 강아지 안 무서워서? 키워본 적은 없는데 친구들 강아지는 좀 예뻐라 했던 것 같아서. 제 머리가 길어갖고 좀 오래 걸렸죠. 샴푸 너무 잘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앞머리 맨기지가. 네. 저번 주에 커트 하긴 했어갖고.
남자분들 많아 나한테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놨고 위치는 시술하는 분인데 지금 여기 문도 와 엄청 천장도 열려 아. 천면이 이렇게 열려 몰랐는데 그 유명한 작가님 그림이 하더라고요. 와. 흡연하세요? 아니요. 아세요? 와 흡연하는 건가요? 흡연은 진이고 와. 머리가 그죠. 엄청 많이 길었죠. 앞머리는 셀프로 자르셨죠? 네, 봤어요. 네. 보면은 얘가 네. 이렇게 하는 덮여있거든요. 이 네. 느낌이 좋으신 거죠? 약간 맞춰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근데 얘가 너무 일자로 그냥 툭 자르기 때문에 얘네가 조금은 자를 수 있어요. 네네,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너무 좋아요, 네. 저한테 길이는 많이 건드릴 게 없고 그냥 질감도 해줘도 되고 약간 네. 혼자서 계속 치지 않아요? 그러면? 아, 근데 수술 이번에는 아예 안 쳤어요. 탈색은 이제 안 하실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기르려면 안 하는 게 약간 시청자분들이랑 공감대 형성하려면 밝은 머리로는 안 되겠더라.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흰머리 때문에 한 건데 컨텐츠로 끝나 바로 집으로 가세요 그럼?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별게 없어갖고 저 진짜 태어나서 이만큼 길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진짜 기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긴 해요. 제 오랜 수건을 드디어 이뤄냈어요. 막상 길러놓으니까 예쁘지가 않아서 진짜 다듬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감 정리 안 하면 기르기 너무 힘든 머리라서. 많이 밀었던 애들인데 많이 작았네요. 그죠. 그럼 저도 앞머리 살짝 만들어 볼까요? 아, 약간 그 저번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네. 오, 좋죠. 앞머리 어떻게 할까요? 잔머리처럼 만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얘네들 그냥 살짝씩 내리고 꽂아버리면 되는데 그쵸? 네, 좋은데요? 확 쓸어 넘겨버려도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좋습니다. 장발하시는 분들은 파마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파마보다 좀 눌러줄 때 눌러주고 그냥 기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여기가 뚱뚱해지고 얘가 죽잖아요, 길어지니까. 그래서 적당히 세미니프도 똑같은데 여기 볼륨을 살려주고 여기 볼륨을 눌러주면은 여기를 솔직히 그 손질이 너무 편해지는데 그냥 무작정 기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 요즘에 고민은 펌 진짜 안 해드려요. 오, 근데 요즘 펌 안 하는 느낌이더라. 이게 다운 펌만큼이나 만족도 높은 것 같아. 근데 한 얘가 한 2, 3주 가요. 편집하는 것도 진짜 집에서 하세요? 전 집에서 하면 저도 계속 딴짓해요. 저는 일부러 휴무 날에 커피 마시면서 집중해서 하니까 그 능률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피부과나 이런 데 가면 좀 대기하는 시간 길면 그때 그냥 노트북으로 작업하거든요. 그때 했던 작업량을 집에서 했었으면 하루 이틀 걸렸어요. 그 정도예요? 아 네. 보통 다 힘들어하시는 게 뿌리가 이렇게 휘어있어갖고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하트 모양으로 말리는 것 때문에. 제가 고인 손질할 때 알려드리는 게 50%는 쏟아서 말리고 가르마 가볍게 한번 잡아준 다음에 다 넘기면서 말리면 아주 자연스럽게 볼륨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넘기면서 바람 주면은 가라앉았던 부분이 또 살아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들은 근데 넓게 타는 것보다는 좁게 탄 다음에 넘겼다가 툭 떨어진 느낌이 이쁜 거기 때문에 살리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이 부분을 잡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의 아래를 잡는 거예요. 살짝 들어 올릴 필요 없이 앞으로 당겨주면은 알아서 이게 볼록해지죠. 이제 열을 줄 건데 아래에서 위로 얘가 이렇게 떨어뜨려야죠. 여기가 볼록하게 살면서 가르만 좁게 타시고 얘가 옆으로 바람을 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꺾여요. 이런 식으로 당겨서 아래에서 위로 열주고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넘기면서 이제 말리는 거예요. 내기 잘한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조진님 뒷머리는 웬만하면은 뒤에서 앞으로 말리시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받쳐지는 느낌이 딱 있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너무 이쁘던데요? 혼자서 드라이해서 이렇게 차량차량하게 하는 거 보니까 아... 매끈하게 해서 일자로 쭉쭉 피는 거. 괜찮으실까요? 네, 너무 좋아요. 롤빗? 네, 롤빗 어떤 건지 물어봐달라고. 아, 롤빗이요? 저번에는 엄청 두꺼운 롤빗이었고 그거랑 완전 얇은 롤빗? 거기 사이트에서 팔아요. 하웅올이라는 데인데 뿌리라고 왕롤. 아, 왕롤이면 그게 몇 미리 정도예요? 보통 이게 뿌리롤이고 이게 그 다음 1호. 제일 조그만 롤 정도 사면은 크게 다를 거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얘네가 이제 2호, 3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컬을 만들 거다라고 한다면은 되게 좋은 애들이고 사실 저는 얘네들보다는 얘를 제가 가장 많이 쓰긴 해요. 앞머리 뿌리에다가만 받쳐서 열주고 풀어주면은 굵게 볼륨감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얘네가 왕롤인데 얘네들은 사이즈 차이가 좀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자 머리 C컬 드라이 할 때 이거는 제 앞머리 뿌리 드라이 할 때 많이 쓰는 롤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4호에서 5호 정도 쓰시면 딱 좋아요. 이거는 미리로 치면은 모발 다 안에까지는 안 껴지니까 한 28mm, 30mm 되지 않을까요? 그렇답니다. 30mm랍니다. 미리수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미니수요? 미리수? 이제 제품 바를 거예요. 아, 네네. 제품 뭐 바르세요, 평소에? 저 거의 안 발라요. 오일 같은 거 바르지 않으세요? 근데 고정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머리긴 하거든요. 머리 좀 짧으신 분들은 이 젤왁스만 써도 충분히 괜찮고요. 근데 긴 사람들은 너무 세팅력이 또 강해버리면은 그 후쑥 떨어진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다가 에센스 한 펌프 정도만? 컬크림보다는 조금 더 세팅력이 있으면서 막 뭉치지 않는 느낌? 젤왁스가 저는 좋은 게 제품의 무게감이 약하거든요. 근데 고정력이 센 편인 거고 컬크림은 제품의 무게감이 은근히 있는데 고정력이 애매한 거고 그래서 저는 제품 무게 가벼우면 얘네가 어쨌든 안 쳐지니까 쓰는데 긴 머리에 쓰기엔 세팅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에센스랑 섞었으면 이렇게 축 가라앉지 않으면서 가볍게 얹어지면서 이렇게 질감만 딱 살려주는 느낌? 제가 얘네 드렸었죠? 아니요, 스마트 스토어를 찾아다녔어요. 이거 올리브영 온라인에 입점했어요. 오, 진짜요? 와. 입점했는데 얼마 전에 올리브영 남자 부문에서도 1등 한번 하셨어요. 오케이. 이거 뒤에 일정 있으세요? 저는 또 이제 집 안 들어가야지. 아, 아니면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너무 좋죠. 제가 대접을... 특급으로 원래 그냥 특급으로 갖고 와. 아, 네네네네. 좀비 트립 이런 거. 그쪽이 너무 좋아요. 야차 클럽 이런 거. 보다가 그거 가지고 또 쇼츠 만들더라고요. 머리 기르는 과정. 네, 맞아요, 맞아요. 거의 씬은 어떠시죠? 네, 저는 사실 나도 몇 요일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집이 원래부터 잘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자주 생각해야 돼. 네, 맞아요, 맞아요. 자주 생각해야 돼서. 재작년 11월부터 풀리기 시작해 그 전까지는 진짜 거의 최저시급 오빠. 아이고. 왜냐면 모델 작업비도 막 계속 나가고. 근데 그게 별로 없고. 어허. 생활비 포함한 40만 원 넘게 있어. 일단 나오자. 일단 뭘 하자. 게을러지지 말자. 저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게요.
너무 맞아요. 저는 기복이 엄청 심한 직업이잖아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마이너스 때도 최근에도 있었고 이러니까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빨리 도와주고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요즘에는 저럴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럴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긴 해. 1년만 더 해보자. 2024년 넘어갈 때 그래 2024년만 더 해보자 하고 올린 마지막 날 컨텐츠가 그 1년간 장발 변화. 그거 보고 어? 왜 되지? 그런 마음가짐을 해야지. 아브라보에서 처음 해본 머리인데 컬러도 다시 블랙에 가까운 딥한 컬러로 돌아왔고 기르는 데까지 좀 길러서 예쁘게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